뭘 달라고 날 부르고 날 청하냐? 신이 네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냐?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신청하셨는데 어떤 증상이 있어가지고 신청하시게 됐나요? 증상은 제가 20대 때부터 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30대 들어서면서 저희 신랑 만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좀 심하게 아팠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반 병원에서 대학병원까지 다녀봐도 병원이 없어서 그때부터 제가 좀 이런저런 알아봤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은 제자를 해야 된다, 어떤 선생님은 아니다, 안 해도 된다, 그러시고. 제가 이게 많이 헷갈려 하다가, 윤미연 선생님 제가 한번 찾아뵀었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어쩔 수 없구나, 피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 비우고 이제 선생님 말씀 감동도 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선생님 뵙고 나서 그 이후에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요. 생활이. 저희 신랑도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충돌이 너무 많이 생겨서 좀 힘들었어요. 좀 생활 편이 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또 저희 애도 막 뭐 보인다고 그러고 하니까. 보인다고 한 게 누가 뭐 보인다? 뭐 형체가 보이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욕실에 보면 그 파일에 뭐 빨간 풍선 같은 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좀 많이 놀랬고 제가 진짜 그런 길을 안 가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와. 네. 우리 사례자를 보니까 신은 거의 다 와 있어. 신인지 제자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뭐 때문에 아프고 뭐 때문에 일이 안 되고 현실이 빡빡하니까 이렇게 신청을 했겠지. 근데 이제 너를 보면 신랑이나 자기나 둘 다 칠성질이 너무 세. 근데 일주일이 너무 꺾이다 보니까 이제 살면서 사람이 운이 다 막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둘은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아둥바둥 막 살려고 해도 진짜 어떤 데 보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고 여기까지 왔으나 그게 신병이라 해가지고 막 못 먹고 못 자고 신이 보이고 이런 건 다 아니거든. 처음에는 금전으로도 치고 몸이 아프다 해서 니를 눕혀놓는 건 아니잖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아가면서 아파도 이유가 없는 거고 병원을 가도 병명이 없는 거고 근데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놓고부터는 더 심해졌을 거라고. 네, 맞아요. 근데 저 아이가 그 가물이 또 너무 세게 오니까 그 말은 즉 너희 세 명이 가족이 명이 되게 없다는 얘기야. 명이라는 건강하게 사는 걸 얘기해. 근데 명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머리가 영리하고 노력을 해도 명땜을 하려고 돈이 복이잖아. 이 복이 자꾸 액땜 몫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명땜 몫으로 나가버려. 근데 너가 안 아프면 어떻게 또 버티고 살겠지만 몸을 계속 치니까 딱히 표는 안 나지만 그게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해지고 먹어도 소화 잘 안 되고 꼭 뭐가 체한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데 입맛도 없다. 그러면서 알아라고 신도 너한테 오고 뭐 이시가정 박신명대 조상님도 안 좋은 기운들
이런 기운도 탁한 물에서 네가 살려고 하니까 살아온 자체가 숨이 계속 헐떡거리는 거야. 근데 너를 보니 이북줄로 다 내려와.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 이북이야. 그치? 그래서 신랑은 뭐 현재 뭐 조부 때까지 다 이남에 살았다 해도 너를 보며 바로 다이렉트로 이북줄로 너 따라서 다 들어오셔. 뭔가 화합이 안 되게끔 이렇게 주시는지를 다 판단해서 네가 제자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신이 계시면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은 판단을 한번 내보자. 오늘날 이 가정 명당에 둘러보니 상무부장이 이렇게 앞을 쓴다. 부친열에 많이 따라온다. 따라 내 따라 불쌍한 내 새끼야. 창문 같은 내 딸, 망근 같은 내 딸. 내가 죽어갈 때도 니를 못 보게 하니 되고 니가 옆에 없는 게 아니 되고 칼을 못 들고 밤잠 설쳐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병고를 당할까봐 해보지도 못한 거야. 어린 네가 그래 할 때는 아버지가 한편으로 부끄러워했고 알지 아버지 마음. 오늘은 이렇게 이 가정 명당에 그래도 길문 열자 하니 이렇게 부친년에가 저 앞을 서서 우리 딸에게 너무너무 걱정돼서 제일 앞을 쓴데 잠시 풀어놓고 또 네. 이시가정에 박시명당 둘러보니 이시가정은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많이 빌던 집이 분명 하나 이 조상들이 울음을 짓는 부정이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울음 짓는 거 상문에 걸리고 조상이 다 허공중천에서 울음 짓는 거 오늘 썩 끊어가신다. 내 찬양 시간이 있냐? 예끼니라. 하늘나라 변덕이 죽을 듯이 한다. 거짓말 세지 이 마음에 호랑강풍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참고 견디고 신이 온들 알겠냐? 조상이 온들 알겠냐? 답답하면 신을 안 받아서 그런가? 힘들 때는 신을 안 받아서 신 탓이고 잘될 때는 지 탓이다. 그러니 제자를 보고 뭐하러? 응? 하늘나라 이 시가죠. 박시명당 둘러보며 이시가정은 정조 할머니 때까지 네. 조모 할머니 때부터는 개종 바람이 들고 이걸 모시다가 위하다가 다 엎어놓고 조상도 모르겠다 하고 엎어놓으니 살기가 힘들고 한 가정을 지키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고 너가 시아버지 살았을 때 어릴 때 내 정신 넘주고 너의 정신으로 바깥으로 돌리기 바빴고 한 잔 술에도 민말 눈에 살기가 돌았다 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 대주는 자기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엄청 노력은 하나 자기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살아가는 게 너무 넉지 않고 직업을 가져도 힘이 들고 인간들을 만나도 내 마음 같지 않으니 자꾸 배신당할 일이 생기고 한마디 하면 이방인처럼 겉돌게 만들고 네가 잘못할까봐 이시 대주 이시 가정의 불사 할머니 명불사 복불사 할머니 손길 잡아 아무리 내가 준들 알겠느냐. 그래도 오늘날에 이렇게라도 정성 받아서 네가 그래도 살면서 후회하지 않고 저 가족을 지킬 수가 있고 네 자신도 지킬 수가 있다는 거는 명심하라신다. 그래 일러놓고 잠시 상단실에 자정합니다.
네가 준 명당에 명이 없어 날 불렀냐? 이놈아, 세상 천지에 온갖 근심은 지가 다 지고 사는 것처럼 만 가지 근심에 천 가지 걱정해. 이래 살아볼까 저래 살아볼까, 그놈의 개도 안 물고 가는 돈 때문에 아둥바둥. 한번 물어보자. 네 마음대로 되든냐? 모을 때는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어줘. 서럽다. 욕심 많고 신탄만은 이시대주 남 밑에 일하기는 힘이 들고. 오늘날에 우리 박식이죠. 예. 꼼꼼하기 짝이 없고 깐깐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은 이시가죠. 예. 인간이 편하냐 조상이 편하냐, 뭐가 편한 게 있노? 직업이 편안하나? 어디 한 군데를 돌아봐도 편안한 데가 없다. 그러니 그게 인간의 명땜하고 숫땜하고 액땜한다고 이리치고 저리치고 타오니 이제서야 날 부르고 날 청하냐? 네 고집에 애지간히 답답해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뭘 달라고 날 부르고 날 청하냐? 신이 네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냐? 뭐가 그렇게 답답하냐? 한번 물어보자. 되는 일이 없고 저도 그냥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다 답답해요. 그냥 답답해요. 소방이 있어도 답답하고 자식이 있어도 답답하고. 처음에는 부모 형제 떨어져서 서러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도나도나 왼수에다 돈이 없어 답답한가, 돈을 벌어봐도 안 편하고. 그래 모르겠어요. 그래 네 마음에. 그게 신명인 줄 왜 몰랐더냐? 신에서 나한테 이렇게 왕래를 해서 내가 이따 알려주자 들었으니 네 마음인지 이게 신의 마음인지 할머니 마음인지 우리 제자 마음인지 모르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오늘날에 옛날이라고 했지 반날이라고 갔지. 이시가정 박시명다. 이시가정 할머니 불사 할머니 명불사로 복불사로 일월 용궁 찬란 길문 열고 천개수야 옥개수야 용태부인 손길 잡아. 물할머니 손길 잡고 물의 귀신 손길 잡아. 용신에 너희 집은 다 물이다. 갇히며 다 고이면 속는다. 서로 붙잡고 있으면 더 죽고. 그러니 오늘날에 이렇게 오늘날에 오고 보니 너무 누리고 비리다. 네발 짐승 먹게 되고 긴 짐승 나는 짐승 그런 걸 다 먹고 닦은 공로는 없으면서 먹을 거나 이렇게 먹고 어쨌든 하다 보니 밑에 자손들이 명을 이어가기가 힘이 들고 윗대도 아들이 귀에서 많이 빌었지만 단명자가 자꾸 난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막아보자. 이 시가 저 너희 집에 삼신 할머니 우리 공주 점주했던 삼신 할머니 아가 명바라에 명하고 복바라에 복을 들고 내 부채 위에 오냐? 내 새끼들 너희들이 부모덕이 있겠냐? 형제덕이 있겠나? 세상에 나가서 인덕이 있겠냐? 인덕이 없으니 이 세상 사람하고 부딪혀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동지동법으로 인동토가 느니 사람한테 치고 돈을 가져도 우리가 시키면 허튼 사람한테 칠 일이 생기고 부모 사이도 자꾸 상충이 들고 충돌이 생기고 그런 바람을 이렇게 줘도 이제서야 왔으니 도와주자 들었었고 길문 열어주자 들었었고 오늘날에 너를 두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칠성에서 점주했던 너는 신에서 이렇게 청계수 옥계수야 이럴 용궁 천왕이 길문 열고 용태부인 물할머니가 너희 집에 들어서서 용신의 업으로 받들어주자. 불림으로 받들어주자. 네가 신을 알고 모시고 살면서 받들지 않으면 너희 딸은 명이 없고 너희 신랑도 명이 없다. 그래서 너보고 제자로 가서라도 공덕을 들여서라도 지키라고 오는 거지. 그러니 보고 보니 신도 화가 난다. 뭐 기분이 좋아서 뭘 주고 싶어도 네가 짜증이 나듯이 신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우리 제자 몸쓰던 아픈 거 닦아주고 첫째는 건강으로 먼저 돌려주고 알았느냐? 받들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진작하고 오늘 이만큼 일러주고 닦아줄 테니 그리 알아 진작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그 딸 이따가 키면서 화상이나 큰 태어날 때 큰 자음 같은 거 없었니? 몸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점이 없었으면 저 아이는 크면서 큰 화상을 입든지 몸에 표적을 크게 받아야 돼. 흉을 져야만 또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게 명땜이다.
그러니까 크게 안 다치게 할머니가 도와주고 네. 받들어줄 것이니 네.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네. 오늘은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랍니다. 너 저 애기 말고 또 있었지? 네. 어? 할머니 왜 아들 자손을 줘도 못 키우고 어? 왜 네 마음대로 삼신에 탈이 잡히게끔 어? 왜냐하면 처음에 자연유산이 되든 뭐 어떻게 됐을 때 할머니가 못 지킨 것도 내가 죄다 어? 저희도 갖기 되게 힘들었던 애고 어렵게 이 지금 자손들이 너무 어렵게 가지고 태어나고 키우기도 저 아이가 크려면 네가 쉽게 말해 시어머니가 네.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았잖아 그렇듯이 똑같아 이렇게 살라면 아버지가 치든지 저 딸 사주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네. 신은 그걸 안 하려고 니한테 온다 이제 크게 보면 네. 여기까지 지금 왔다 그러니 신이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겠나 네. 이유 없이 안 오시고 목적 없이 안 온다 까닭 없이 오시나 까닭 없이 니 복음돌이를 안 한다 그래서 위태위태하게 하루하루 사르는 판을 걷지 말고 그 공덕으로 이 길도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 신에서 가자 이제는 제자로 가자 하면 그때 가는 거다 이게 안 탄탄한데 신굿을 해서 신을 받아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신의 뜻을 모르는데 오늘 칠승에 길문을 열어서 명도 주고 오늘 복도 주는데 대신 네가 잘 지켜고 와야 그것도 유지를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알았느냐? 이렇게 일러놓고 상다실을 자장하고. 따라따라 내 따라 내 새끼야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새끼 얼굴 한번 보자고 생이별하고 나서 축구야 찾아오고 혼이라도 들었었고 늪이라도 들었어 우리 자손 한번 만나보자 내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른다 우리 자손 잘못될까 자다가도 잘못될까 변고가 생길까 오만 가지 걱정을 하나 들고 내가 너를 찾아온다 혼이 알겠느냐 하니 알겠느냐 쑥 들어가자 하니 네가 아플까봐 불쌍해서 못하겠고 이래 몸도 있자니 나도 못가고 네가 못가고 내가 내 마음이 아닌 틀린데 하늘인들 니한테 오겠니 땅인들 니한테 오겠냐 그래서 너무 보고 싶고 내가 이렇게 앞을 서서 내가 아니 풀리며 그 어떤 신명이 올 수 있으며 내가 아니 풀렸는데 이 시집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아버지 풀고 갑시다 풀고 좋은 데 가실 거죠 예 우리 딸도 이 정성 끝에 계시더라고 건강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실컷 딸에게랑 돌아봅시다 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계속 아프면서 집안에 우환도 계속 생기고 직업으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고난이 생기니까 이제 점심마다 물어보니 다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정말 신이 있으면 제자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신청한 케이스죠. 결론은 신의 제자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집을 했을 때 조상의 이제 천도도 안 되고 모든 기운들이 너무 음지에 지금 눌려져 있으니까 신이 계신다 해도 이 사례에서는 안전히 착 들어서기는 조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잠시 가리를 해놓고 첫째는 몸이 안 아프게 조상바람 신바람이면 잠시 걷어주고 오늘은 정신을 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 궁금해하니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신이 와서 자기 입으로 말을 지금 한 건 아니지만 몸으로 어느 정도 표현을 했듯이 그런 신명주에서 왔다는 걸 인지를 시키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몰랐던 그런 신명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신명은 알게 된 것 같고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차근차근 천천히 길문 열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저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애기는 애기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그거 애기한테까지 대물림 안 가게 하려면 제가 어쨌든 받아들이고 가야, 모시고 가야 될 것 같긴 해요.